어우, 사이즈 다 좋아. 씨. 와. 그런 거 올리는 재미를 얻는 거죠. 그렇지. 오우. 이런 것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봉입니다. 군산에 또 왔어요. 갑오징어 치러 왔어요. 항해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수심이 30m권이라고 하시네요. 뭐 정확한 포인트는 어딘지 모르겠고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자, 우량 당첨이 됐습니다. 한글이 지나시고 다투었다네 다시 가시면 준비하세요. 멀리 부산에서 오호 쳤어? 오호 쳤어. 야 근데 작다. 국방색이냐? 오늘 조짓다. 배 쳤어 했다. 배에서 쳤은데? 야, 쳤어. 작다. 아이고 오우 담을만하다 그래도. 티나와 니가? 이거 어쩌지? 손걸 있네. 이 녀석은 시민스나이퍼 129T 아, 호지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릴은 도요 코르사 봉돌 20호 채비는 반차조절 가보지만 채비 작죠? 허허 야 이거 뭐 쭈꾸미 알쥐야? 와 손맛 좋다. 오, 알쭈 같아 알쭈. 여기 쭈꾸미도 앵그리 쭈꾸미 사이즈가 헛그래요. 잡았다 놓은 놈들이 많다. 오우 저 잘 나오네. 아이고 주머니 옮기는데 와서 붙네. 쭈꾸미 같아. 배배배배도 어 근데 어 나는 저런 사이즈가 다 좋네요. 어 오우씨 오우 다행히 안 맞았어. 어우 너무 안 쏘다 갑자기 확 쏘네. 하식스 먹고 싶으면 얘기해. 어 에너지 보충하면서 해야지. 나이는 그래야 돼. 아니 당 떨어진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었거든 내가. 아 이제 피부로 와닿는데. 아 그럼. 아 손이 떨려 손이. 저도 두 개씩 갖고 다니면서 준비 좀 한다고 했는데 저희 성렬이는 대다섯 개씩 갖고 다닌대요. 오 달고기 따라 잘하네. 그러게 군산은 유속이 좀 느릴 때 와야지 갑이 두부로. 여기 대체로 수심이 깊어가지고. 야 안 무겁니? 안 무거워? 낚싯대 네다섯 개 갖고 다니면 차, 짧은 거네 또 그건? 이거는 또 서해라고. 아 쭈꾸미 같다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아직 수리 중이신가? 어. 이번에도 쭈꾸미면 얘기 바꿔야 되겠네. 아이고 어? 오? 오 어. 요상하게 난 별로 안 잡네. 여수가 문어가 아직도 엄청나게 나오더라. 많이 나오고 통영도 어제 많이 잡았어. 어 갑인가? 어휴 쫙 벌리니까 그렇구나. 좋아 얘기 바꾸려고 했더니 또 와 근데 사이즈 좋은 것만 나오네 이거. 아씨 음료수를 못 마시네. 이 음료수 마시려면 꼭 한 마리씩 나오네. 지금은 차단물이라 확 달려들고 그러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살짝
해서 이렇게 대고만 있는 그런 스타일 형식이고, 물이 좀 세지면 얘네들이 좀 빨리 움직이면서 감각도 쉽게 쉽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물이 좀 세야지 얘네들은 이 고기업이가 너울에 응대하는 릴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부지런하려면 저기업이가 좋습니다. 어우, 사이즈 다 좋아. 와, 준드푸얼 좋아요. 지금 선장님께서 방송으로 들물, 초들물이니까 아직 물이 안 가서, 아, 잡았다 죽는다. 물이 안 가서 조금 애들이 달려드는 맛이 없을 거다, 그런 말 하시죠? 그런 테니까 지금? 어, 잡았다 놨다 그래. 물이 조금 들어가서 그래. 역시 세 번 만에 잡았어 이놈. 잡았다 놨다 그러더니. 정확히는 와서 안 낸다고 하죠. 어떻게? 에이, 자식. 그래, 작진 않으니까 봐준다. 아이고, 여기, 아니, 나 처음에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물방개도 나오네. 그랬더니, 잡히는 거는 막상. 이야, 좋아. 안 작대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부산에서 달봉이 하나 보자고 올라온 오래되신 시청자님입니다. 구독자님이기도 하고. 양성열 씨. 아니, 거기 황금어장을 냅두고 감사드리죠. 참 옆에서 꽝치는 거 보고 있으려고 아주 그냥 직관하려고. 야, 나 챔질 바꿔야 되나, 움찔로? 말 시키려고 딱 쳐다보면 깜짝 놀란 그런 포즈야. 근데 릴링하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기업이 몇이냐? 5점대 아니야? 아니, 이거 미가사례 샀잖아. 어, 빨간색이지 그거. 빨간색이면 5점대 아니야? 5점 때면 놓치면 안 되는데. 얘가 또 칭찬에 약하구나. 우리는 다 네가 사례 산기다. 뭐 할 말 없네. 야, 옆에서 보니까 릴이 좋네. 어? 아, 그 덕에 내가 쭈꾸미 건지럽네. 갑이네 또. 오우, 야.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찰박이보다 좀 작은? 어우, 지난번 동출 가비 때랑 완전히 다른데? 10월 하순이면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시더니,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흑도인데 달라져 있긴 달라져 있네요. 군인 육아 너무 많이 잡아내는데? 군인이셨구나. 야, 한 마리한테 농락당하고 있어. 계속 잡았다 놓지 않아요? 어우, 벌써 세. 예. 작은 애들이라 그런가? 이거 봐. 이거 한참 해야 돼. 사이즈가 그냥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어떤 거야? 뭐, 이거, 갑이면 큰 놈이야. 그런 거 올리는 재미로 오는 거죠, 뭐. 오. 그렇지. 오후. 시원시원해. 쏴라. 야, 씨. 와, 그죠? 야, 씨. 큰 놈이야. 올해 군산권은 좀 늦게까지 갑오징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하는 건데, 아직 좀 터졌다는 소문도 안 났어요. 한번 제대로 터지면, 흙도, 식도, 말도 이 사이에 갑오징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야, 계속 잡았다 놨다 해. 농, 어, 희롱당하고 있어. 나 이거 세 번 만에 건진 거요. 호라이즌 틴셀이 아주 그 슈퍼셜로우 싱킹입니다. 요지보다 눈알이 더 크더라고. 더블? 호라이즌 틴셀이 훅이 더 좋아요. 요지리 틴셀보다. 작은 놈도 나오죠? 근데, 방사 사이즈는 아니야? 동일 한 마리 너한테 간다.
괜찮아요. 여기 잡네. 지도 조용히 잡는 게. 그래. 그래, 그래, 쏴라, 자식. 오호, 추. 어? 야, 그냥 앉으면 데미지 있겠는데, 이거? 그렇지. 중각이지. 쭈꾸미 같아. 어, 쭈꾸미 같아. 어? 차. 아니, 쭈꾸미 만한 놈이. 아, 그래. 내가 봐도 넌 억울해 보인다. 자식아. 아, 이거 던지는 것도 잘 던져야 돼. 먹물 찍찍 쏘더라고, 주변에. 이 가비가 도는 건가? 오, 묵직하다. 작은 놈 한 마리 살려줬더니 큰 놈 오나? 에게! 어? 아니구나. 에이게는 아니야. 오씨. 철박이는 되죠? 야. 어, 참. 호라이즌 틴셀 잘 먹네. 네, 엄청 좋은 거죠. 이건 되게 그 투명한 물이고, 겉에서 보기에는 오, 뿌연데 애기 내려가는 거 보면 한참 내려가요. 그런 건 이제 밑에만. 이 정도 물이면 뭐, 있으면 다 나오죠. 원래 청수일 때 갑오징어 조항도 더 좋아. 너울도 적당히 꼴랑대니까 로드 들고 버티기만 있어도 어심팍 느껴지고 그렇더라고. 아이, 쭈꾸미 같아. 쭈꾸미 같아, 쭈꾸미. 영락없지. 센 거 보면 영락없어. 와, 근데 사이즈가 씨, 진짜 후덜덜하다, 후덜덜해. 야, 가만히 물고 따라오는 요런 놈들은 이거 쭈꾸미야? 어우 씨, 이런 쭈꾸미들 진짜. 그렇지, 네가 연포탕에 먹어야 되겠다 이거. 미리미리 해놓지 뭐. 이것도 쭈꾸미 같아. 갑이면 큰데? 제발. 아니, 아니. 어? 갑인데 안 크네? 아, 사진 한 번만 찍어보세요. 와, 크다. 오, 준수하지, 준수하지. 준수해요. 어, 애기 바꾸니까 잘 먹네? 저기, 앞에, 핑크. 대가리가 핑크야. 와, 진짜. 야, 적당히 썰어. 아이, 참나, 씨. 이 성렬이 성격 닮았네. 와. 애가 까칠하네, 그냥. 심해지기는 수가 있다, 이제. 자, 이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잡고, 숫자하고. 오, 이상한 쭈꾸미가 많이 잡혔어. 이거 봐. 죽어 있는 애들이 꽤 돼. 이거, 씨. 야, 이것만 하도 그냥. 고시네, 많이 적혀서요. 그냥 팍팍 까죠. 샘질이 안 되면 올라오다 다 떨어져요, 가보시면. 문법도 그렇게 많이들 하라고 하시는데, 슬쩍 걸려서는. 힘이 없어요. 릴링 한 바퀴랑 위로 살짝만 확. 고기 잡았던 버릴 수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괜찮네. 이런 것만. 에이씨. 자식이 침을 뱉어? 야, 오지게 희롱 당한다, 진짜. 아, 이거 세 번을 놓쳤어. 쭈꾸미 같아. 어? 밥인가? 오우. 야, 그래. 동일이한테 쏘지 마라, 이제. 그래, 그거는 쏘지 마라. 와. 오우. 기본이야. 아, 하식도 좋아. 자, 잘 먹겠습니다. 야, 그 와중에 난 쭈네. 그 와중에 난 쭈야. 어? 거미네? 오, 커서 그랬구나. 커서 그랬구나. 요, 갑자기 나온다, 그지? 뭐야, 몇 미터에, 여기? 야, 35, 40 정도 돼 있대, 여기. 내리자마자? 어, 그런 것 같아. 땅 찍자마자 올라온대. 와, 한생전 같네, 진짜. 갑이다. 와, 씨. 오또. 좋아, 씨. 와, 그만해, 알았어. 자식아, 그만해. 오, 참. 성깔은. 쐈어? 아, 오늘 많이 봤는데. 원래요? 저 12동파 아니냐? 와, 흑도에서 12동파 임금까지 왔네. 여기서 한 시간 바짝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지금 뭐 3시야? 예, 코르레드도 생일이 1월달인데. 아랫사람 하니까 죽일 것 같아 나가지고 그냥. 어, 그쪽인가 거기 세리신 분. 근데 죽으라고. 갑인데요? 아, 나도나. 아우, 썰렁해. 오! 오, 씨. 와, 적당히 해라. 와, 씨. 나는 이거 쭈꾸미 같다 어째? 갑이면 오지게 큰 건데? 오우, 묵직한데? 오지게 크지 않은데? 너도 갑이야. 에이씨. 돌기는 쭈꾸미가 더 도는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네. 그러니까, 오씨, 너만 잡냐? 나한테도 올 거지? 아, 그런 자식 왜 나한테 안 온대? 이놈이 그놈인가? 에이씨, 난 쭈꾸미다. 그렇지. 조심조심 하는 그 재미도 있긴 한데. 어? 갑이네? 오우씨. 그래. 오우. 진짜 싸우지까지 하는 게 하다가. 그러게. 오우. 아니, 난 어차피 내일 10시까지 출근이니까. 야, 야. 난 쭈꾸미 같아. 갑이네. 야, 오. 큰일 날 뻔했다.
완전히 소리 도움은 없이. 아이고 씨. 바람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본 것만 다섯 개가 넘으니. 아, 딱 조금이네. 저 벌리고 오는 거 봐라 저거. 어우 괴물 같은 녀석들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조망사진은 조망사진 별로 꼭 부탁드립니다. 어우 야 좋다. 사무장이 막대기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야 너 저거요 멀리 와서 그래도 보람차겠다. 50마리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그냥 즐겁게 낚시하셨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작은 녀석들 서너 마리는 방생해 준 것 같은데 나머지 놈들이 오, 다 씨알이 쓸만해요. 아이 상렬아 수고했다. 얼굴도 보고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도리장 왔을 때도 미리 알았으면 왔을 텐데. 에이 사람아 천직이 먼저지. 나는 여기서 정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가고 여기다 놓고 가거든? 어이 너무 편이야. 씨. 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해플라스 끼나 갖고 갑니다. 여기 물자 앞구리가 어 이렇게 하고 그냥 물 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부산사는 동갑내기 양성렬 친구 같이 낚시하고 싶다고 하더니 군산 베니스호에 같이 승선하게 됐습니다. 전 도착해서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녹화 방송이라 혼자 삭막할 뻔했는데 아이 그래도 멀리 있는 친구가 와주셔가지고 즐겁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졌어. 내가 뭐 애들한테 져줘야지.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70마리 있어 우리 손톱에. 13번이요 13번이 제 거예요. 1번이 제 거.